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 백성들은 포도청이라고 하면 잘못이 없어도 무서워하는 법이지. 하지만 포도청보다 더 무서운 게 밥을 굶는 거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나온 걸세. 그러니 일단 밥을 먹세. 자리는 비었지만 우리 둘이 앉아 이 밥을 먹는 걸 알면 그니도 기뻐할 걸세. 자네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군. 많이 먹게. 그리고 절대로 내 손에 잡히지 말게. 이제 정말 자네를 잡아야 할지 모르니. 저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구자명이를 우습게 보지 말게. 도둑 잡는 일 말고는 아는 게 없지만 또한 도둑 잡는 일은 모르는 게 없기도 하지. 어쨌든 자네는 도둑이고 나는 도둑 잡는 포도부장일세. 부장나리, 주무십니까? 누구냐? 저 숙직 상번입니다.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한 발 놓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나새 매화가지 놈이 나그네 퇴에 떴습니다. 일침해가? 예. 너는 한 발 더 놓아서 똥파리들을 살펴라. 예? 똥파리를요? 똥파리가 숨을 가능성이 있다. 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누군가 자네 이름을 훔쳐 도둑대들을 빼내려는 것 같군. 맞아, 들고 가게. 이게 자네와 나의 마지막일세. 인사를 확인해라. 예, 예. 안쪽도 살펴봐라. 예, 어서.
지금부터 달아난 도둑들을 쫓는다. 놈들이 숨어있을 만한 오래 비어 으슥한 집을 우선 수색해라. 그리고 숙지들을 동원해서 신원 불명의 황당인을 보거나 들으면 즉시 보고 돌아가라. 예. 이쯤에 밤기르느라 고생 많았어. 밥은 먹었어? 일로 좀 앉아. 넌 자꾸 막 오밤중에 뻘쭘뻘쭘 뛰어들어. 더듬건 맹크로. 도둑이 따로 있나요? 끌어내 정말. 끌어 뭐. 네 도둑이가. 어머니는 만났어? 일마야, 너 어머니 만났나? 얼굴을 봤어? 어머니는 떠났어. 어디로? 그럼 얼굴도 못 본 거야? 그래서 네 이름을 훔친 놈을 잡으려는 거냐? 더럽혀진 이름이 어머니의 귀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날 찾아오진 않았을 게고. 스님, 근처에 빈집을 알아봐 주실 수 있겠는지요? 집은 무엇에다 쓰게? 집은? 저야 집이 필요 없지만 워리와 걸치 아저씨한테는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날 생각이냐? 떠날 생각이야? 이번 일을 겪고야 알았습니다. 워리도 다리처럼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스님께서 두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워리가 안 됐구나. 안 됐어. 하긴 그림자 아닌 게 어디 있나. 어디 있어.